스카우트 67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출연해서 1등하고 이제 저희 회사의 KUH 수리온이라는 헬리콥터 만들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와. 근데 이건 어떤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 큰 핵이에요? 어. 그 안에 장비가 다 들어 있나? 150억. 네, 용도에 맞는 옵션으로 네, 설계를 해서 재밌다. 지금은 해양 경찰 거를 또 만들고. 와. 와. 영훈 씨가 일하고 있는 민간 방산업체 카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이로써 한국은 세계 11번째 헬기 생산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하는 영훈 씨 멋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자동차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 10년째 근무 중인 김영훈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었던 카이.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과 첨단 소형 무장헬기,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KUH 수리온 부서에서 중간에 결함이 생기거나 하면 해소를 해주고, 그리고 무사히 생산 비행과 수락 비행 임무가 무사히 종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씨는 엔진 가동을 검토하고 조종사들과 수신호를 맞춰 비행 전 최종 점검을 합니다. 1번 엔진 이상 무! 2번 엔진도 이상 무! 프로펠러까지 최종 확인을 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는데요. 이쯤에서 연봉이 궁금합니다. 남부럽지 않는 연봉이었고 20살 때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억소리 날 것 같은데요. 고졸 입사를 해서 잘 몰랐는데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진짜 꿈 같은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